선언을. 야, 일단 선언. 벌칙은 벌칙일 뿐. 제가 사실 효인이 모니터링 해주면서 제가 효인이 춤 다 이렇게 이렇게 치러 가르쳐줘요. 아, 사실 효연 씨가 춤을 이렇게 추기까지는 티파니의 가르침이었다. 티파니가 정말 신기하게 모니터랑 남 지정은 잘하거든요. 근데 자기는 못해요. 아, 좋습니다. 지금 뭐 아니 말도 안 돼. 여러 가지 말씀을 했죠. 좋습니다. 기사 나게 되네요. 기사 내서 이제 스스로 기사를 제보하는데요. 자, 우리 수영 씨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지 못합니다. 저는 사실 야동을 본 적이 있어요. 아, 저기 수영 씨 우리 그렇게까지 기대가 안 해도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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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수영 씨 자기를 아니 뭐라고요? 어디 거 어디 거 어느 나라 거? 아, 왜 카메라가 들리는 걸 말을 안 하세요? 일단 어느 나라? 야구 동영상이요. 아, 이미 늦었습니다. 야구 동영상. 예. 아, 분명히 이제 제가 느낌이 오네요. 기사 제목. 수영. 저 야동 좋아해요. 그리고 기사 내용은 야구 동영상이에요. 하지만 누가 내용 보나. 그렇죠. 걱정되는 게 수영이 아니라 소녀시대. 아! 왜? 왜 자기 그걸 하는 거예요? 야. 탈퇴. 얘들아, 팀은 하나야. 물어가자고. 전요. 수영이랑 같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무려 5kg가 쪘습니다. 뭐? 왜요? 수영과 하루에 7개 정도를 먹는 것 같아서. 아, 수영이랑 같이 한 10개 정도는 같이 먹느라고. 문민이 아니라 수영씨 부탄소는 수영씨. 너 왜 묻어가려고 그래? 진짜. 자, 기사 제목 나왔네요. 수영, 난 야동 보면 7개 먹어요.